네, 오늘은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는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알짜 자회사들의 상장이 러쉬를 이루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중에 대여급 기업이죠. 이제 협동로봇 전문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와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각각 두산과 에코프로의 알짜 자회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인데 한선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개장용 피팅 밸브 모듈화 전문 기업인데 모 회사가 이제 국내 철강 시장에서 50년 업력을 보유한 한국 선재입니다. 한국 선재가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 지분 79%가량을 보유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한국 선재가 유상 증자를 하면서 지분율이 한 60%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선 엔지니어링 최대 주주로 한국 선재가 있고요. 또 지금 수요 예측을 진행 중인 LS 머트리얼즈도 이제 모회사가 LS 전선인데요. 지분을 한 5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차세대 2차 전지로 불리는 이제 울트라 커패시터라고 UC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LS 머티리얼즈는 이번에 상장하게 되면 LS 전선 자회사가 상장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0월 이후에 상장한 자회사들은 XM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이제 신시웨이까지 총 5개가 됩니다. 네. 자, 통상 알짜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 모회사 주가는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떨어진 게 맞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자회사가 상장하면서 이제 모회사 주가들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두산부터 이제 살펴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게 지난 10월 5일인데 상장 전인 10월 4일에는 이제 두산 종가가 11만 3,9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게 연초보다 50% 가까이 오른 수준인데 네, 두산 주가는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이제 9월에 고점인 14만 9,1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상장일에는 9만 1,800원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8만 원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그 있습니다. 일단 그 두산도 주가가 오른 게 이 로보틱스의 상장 때문에 좀 오른 면도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소식이 이제 들리면서 9월에 이제 고점까지 올랐다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바로 꼬꾸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에코프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한 게 이번 달 17일인데 그 전날만 해도 이제 16일에 에코프로 종가가 71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게 연초 대비로는 500% 넘게 오른 수준인데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장하면서 상장일에는 67만 9,0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이제 개인들 매수세 덕분에 이제 너무 낮아지진 않고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국 선재도 이제 자회사 상장을 하면서 이제 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160% 넘게 오르면서 조금 이슈가 됐는데 한국선재는 주가가 좀 떨어졌고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선재가 최근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고 오늘도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모회사 주가는 대체적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종목들 말고도 뭐 대표적인 종목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이게 사실 그 LG 엔솔 때 이제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네. 모회사랑 자회사가 이제 동시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중복 계산되는 이른바 더블 카운팅에 따른 지주사 할인 현상입니다. 사업체는 한 곳인데 이제 두 곳의 상장사에서 가치가 매겨지면서 주가가 조금 희석되는 건데요. 지주사 할인은 지주사가 이제 일반적인 사업회사보다 저평가 받는다는 뜻인 거고 통상 이런 일이 물적 분할 때 좀 논란이 되는데 이 분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의 사업 부문으로 있을 때보다 좀 쪼개져 나왔을 때 좀 가치를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고 네. 또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상장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분할한 후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자회사에 이제 직접 투자가 가능해지니까 모회사에 투자할 그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모회사의 주가가 조금 저평가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뭐 이제 자회사 상장했다는 긍정적인 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이 모자회사의 동시 상장 사례는 예전부터 좀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좀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LG도 그렇고, 사실 LG, SK, 카카오, CJ 등 많은 기업들이 자회사랑 동시 상장돼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가 좀 쪼개기 상장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카카오는 정말 많이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2020년에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했고, 다음해 카카오 뱅크랑 카카오 페이도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인 라이온아트 스튜디오도 이제 상장을 한다고 했다가 철회를 했는데요. 이제 쪼개기 상장 문제가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LG 엔솔 때 조금 많이 수면 위로 논란이 됐는데. 네. 워낙 이게 시장 관심을 많이 받은 기업이기도 했고 자금이 많이 이제 투입된 기업이다 보니 이슈가 됐습니다. LG 엔솔이 2020년에 이제 LG 화학에서 분사돼서 2022년 1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물적 분할 당시에 LG 화학 매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 LG 화학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그러면 LG 화학의 배터리 사업부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좀 투자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져 나갔고 이제 상장까지 하게 되면서 LG 화학 주가가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LG 화학이 한때 주당 이제 100만 원 이상 주식인 황제주 자리에도 올랐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일에 주가가 8% 정도 빠졌고, 사실상 지금은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40만 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LG 화학 10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좀 억울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모자회사가 동시 상장하는 사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자주 있다고요? 네, 이게 좀 우리나라 증시의 네. 좀 특징적인 현상인데요. 왜 그래요? 좀 해외에서는 조금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동시 상장 때문에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제 일본 경제무역산업성이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이제 모자회사가 동시 상장돼 있는 비율이 일본은 6.1%고 미국이 0.5% 그리고 영국은 그냥 0%라고 합니다.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이들이 법적으로나 이제 거래소 규정에서 모자회사 동시 상장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네. 계열사가 이제 상장했을 때 이해상충에 따른 자회사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이런 법적인 문제를 감당할 자신이 없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도 모자회사가 동시 상장하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 비교적 비율이 6.1%로 조금 높은 수준인데 일본도 최근에는 복수 상장한 회사를 하나의 상장회사로 합치거나 아예 지분을 전체를 매각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007년에 동경거래소가 자회사 상장하는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제 견해를 밝히면서 이런 분위기가 자리 잡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도 진행이 됐고 자회사 상장 자체를 이제 금지한 건 아니지만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동시 상장을 좀 지향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혔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해외 사례는 그런데 자, 우리나라도 이런 이중 상장, 동시 상장을 좀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아무래도 좀 개선 작업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이 조금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쪼개기 상장이 워낙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인데요. 당국이 이제 소액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여러 장치들을 마련을 했는데 크게 보자면 공시를 강화를 했고 상장 심사를 강화를 했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 방안을 마련을 한 건데 우선 이제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계획이 있으면은 예상 일정 등을 미리 공시를 해야 합니다. 계획이 변경이 되면 정정 공시를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물적 분할 시에 향후 자회사가 상장 계획이 있거나 추진 사유 등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아서 일반 주주들이 좀 투자를 할 때 제약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개선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 이후 5년 내에 자회사가 상장하면은
거래소가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좀 이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상장을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대표적인 게 주식 매수 청구권 도입인데 이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안에 따라서 개정이 됐습니다. 상장사의 이제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 건데 이게 만약 소액 주주가 물적 분할을 반대를 할 경우 보유 중인 주식을 이제 회사가 일정한 가격에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권리를 준 건데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조금 많아서 대규모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생을 하면은 기업에서도 조금 상장을 지양하려고 할 테니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제 도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높은 비용이 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상장을 조금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 건데요. 이때 근데 매수 가격은 주주랑 기업 간의 협의로 결정이 되는데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시행법령상 이제 시장 가격을 자본법령상 시장 가격을 적용을 하고 이것도 합의가 불발이 되면 법원에 매수 가격 결정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8월에는 이 조치를 적용 범위를 기존 상장사에서 이제 비상장사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이제 냈는데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쪼개기 상장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또 계속 나올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당장 LS 머트리얼즈도 지금 수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논의는 조금 멈춰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상장을 하겠다고 밝혔었던 상황이고 SLL 중앙이라고 최근 상장 주관사 선정에 나섰는데요. 여기가 이제 부부의 세계나 재벌집 막내 아들 등 이 제작한 곳인데 콘텐트리 중앙 핵심 자회사입니다. 콘텐트리 중앙 매출 절반 이상이 드라마 제작이나 콘텐츠 유통에서 나오는데 이게 SLL 중앙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더블 카운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HD 현대 자회사 중에 이제 선박 애프터 서비스 계열사인데 현대 글로벌 서비스도 이제 내년 상반기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중으로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하고 내부에서도 이제 IPO 별도 추진 테스크포스를 이제 꾸렸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쪼개기 상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봤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이 울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